단체로 해봐서 비트가요. 네, 과외 안 돼요. 아, 컴퓨터로 라이브를 볼수 있어요. 회원 모임 당연하죠. 회원증 모임. 왜냐면은 그게 사실 그거요.
얘기했을 걸? 아마? 아무튼 하찬 씨한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아이였고 옛날에 이거 라이브 할 때 한번 그 하찬 씨한테 사진을 보내긴 했는데 보여주긴 했는데 그때 막 키도 되게 작았어. 150이면 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. 진짜로 거의 한 명, 두 명. 아, 그렇게 피하지 말고. 아니, 이게 라이브가 진짜 이것도 지금 하고 나면은 전교 몇 등이냐고? 어, 나 그거 있어요. 아, 좀 자랑 좀 할게요, 그러면.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7반이었거든요. 근데 그 반에서 1등 하면은 그 다음 학년 때도 뭐 1등이 7반, 뭐 2등이 8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7반이었고 6학년 때 그 학교 내 제도가 바뀌어서 1등이 한 반 밀리기로 해서 6학년 때 8반이었어요. 그래서 막 중학교 갈 때 네, 그거 있어요. 막 정교생이 막 그런 무슨 이상한 대표 같은 거에서 그거 뭐야 혹시 이상한 막 뭐 있고 고등학교 때 좀 떨어져. 네. 나 평균 막 97, 8 막 이랬어요. 하는 대로 잘해 진짜. 아니, 이거 헌 아니에요. 랩은 19살 8월 네, 지금 하는 거 다 헌 아니에요. 19살 에 인문계 갔어요. 아, 원래 내가 서희학원 원장님 하려다가 아, 나 그게 맞아. 중2병 때 중2병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런 걸 좀 때려쳤어요. 아,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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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等一下，马上就马上来了。没啊，不了。<音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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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Seven.
시라고. 영민 리믹스. 영민 노래 리믹스 한번. 그래서 아니야. 나 그런 줄 알았네.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. 샘플링. 드레이크 노래 중에 무엇을 좋아하셔요? 그 컨트롤러 리믹스요. 그거 원곡자 제이문이에요. 그거 드레이크가 제이문 컴퓨터 해킹해간 거예요. 쓸모없는 친구들은 버려. 쓸모없는 친구들. 야, 부적도 하지 말고 가. 쓸모없는 친구들. 쓸모없는 친구들. 아, 제발 나가 그냥. 아, 그 내 스킨이야 미친놈아. 적시러 갈까? 진짜 못생겼다. 근데 모아의 석상같이 생겼어.
아.